안녕하세요, 려동입니다. 오늘은 최근 출시된 신상 케이스죠. 바로 제 옆에 있는 앱코 수트마스터 레베카 미니 스펙트럼 240M 화이트 케이스를 준비해봤어요. 케이스 리뷰 전에 저희가 오늘 하는 이 영상의 이벤트를 먼저 알려드립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강화율이라는 자막이 총 몇 번 나오는지 가장 먼저 댓글로 작성해주시는 분께 옆에 있는 240M 레베카 미니 블랙 제품을 보내드릴 거예요. 화이트 아니고 블랙이에요. 블랙 제품을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. 요즘 매장 이전 문제로 굉장히 바쁜 거 아시죠? 바로 시작합니다. 가까이 오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먼저 이 케이스는 너비 208mm, 깊이 410mm, 높이 425mm로 지난번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삼성 S 레베카에서 이 높이만 약 40mm 정도 줄인 미니타워 사이즈의 제품이에요. 전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메쉬 타입이라서 통풍에 효과적이겠고요. 그 다음에 IO 포트는 요 상단에 있고 전원 버튼, 리셋 버튼, LED, USB 3.0, 2.0 그리고 오디오 단자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. 근데 여기 있는 요 리셋 버튼이 굉장히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코딱집 하려고 이제 새끼손톱 기르시는 분들 있잖아요. 리셋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. 뭐 볼펜이라든지. 다음 거 합시다. 아이오포트 뒤로는 이렇게 자석식 먼지 필터가 있어서 먼지 유입을 좀 막아줄 수 있겠고요. 측면은 강화유리로 이렇게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강화유리가 아니라 사이드 쪽에 가드가 추가된 강화유리라서 일반 강화유리보다 조금 더 튼튼할 것 같아요. 반대편 판넬은 세로로 이렇게 길게 타공 처리가 된 철판인데 뭐 이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. 이제 하단부를 보시면 이 탈착식 먼지 필터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. 이 발판이 크진 않은데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합니다. 요쪽에 보이시는 요 하드베이 역시 탈착식이라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인 것 같아요. 이제 강화유리를 한번 열어가지고요.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화유리 쪽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드가 달려 있어요. 이렇게 가드가 달려 있어서 일반 강화유리보다 이 모서리나 이쪽에 충격도 좀 적고요. 이제 유격으로 인한 볼트의 그 흔들림도 좀 최소화 했다고 합니다. 안쪽으로는 이렇게 케이스 조립 설명서가 보이고요. 이제 조립에 사용될 나사가 이렇게 들어있네요. 이 케이스는 미니타워지만 전면에 120mm 펜 3개, 후면에 120mm 펜 1개가 기본적으로 달려서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 상단에 120mm 2개, 그 다음에 하단 파워커버 쪽에 120mm 펜 2개에서 총 8개의 쿨링팬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추가 펜 구매는 앱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호환 가능한 순행 라디에이터는 전면에 120mm, 240mm, 그 다음에 상단에 120mm, 240mm, 그리고 후면에 120mm를 장착할 수 있어서 순행 라디에이터 확장성은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단 라디를 장착하실 경우에는 메인보드 전원부 방열판이 큰 제품들이랑은 좀 간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공랭 CPU 쿨러는 최대 158mm까지만 장착할 수 있어서 이제 하이엔드 공랭 쿨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최대 장착 길이가 340mm인데요. 이 순행 라디를 전면에 달아서 샌드위치를 하게 되면 300mm 정도까지가 최대일 것 같아요. 이제 반대쪽 측면을 보겠습니다. 반대쪽은 선정리홀은 약 1.5cm 정도의 공간이 있고 이제 케이블 타입 고정부들이 넉넉해서 선정리가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. 그리고 얘는 미니타워 케이스라서 마이크로 ATX 보드를 사용했을 때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선정리가 될 것 같아요. 이제 저장장치 확장부를 볼게요. 일단 SSD 장착부가 위아래로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고요. 메인보드 요 뒤편으로도 SSD 장착부가 한 개가 있고 하드베이는 SSD와 하드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 멀티베이가 있어요. 그래서 2.5인치 SSD로만 구성하시면 총 4개, 그 다음에 하드만 구성하시면 최대 2개, 그리고 혼합해서 구성하신다면 SSD 3개와 하드 2개를 혹은 SSD 4개와 하드 1개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. 자, 이제 조립을 하고 와서 조립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강화유리. 네, 방금 조립을 하고 왔고요.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해서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원이 켜진 모습이에요. 정면, 측면. 괜찮은가요?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면이 메쉬 타입이라서 공기 흡입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리고 미니타워 제품이지만 쿨링팬도 무려 3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발열 걱정 같은 거는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
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단 LED 버튼을 통해서 LED 모드들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. 이 LED 버튼을 3초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LED가 이렇게 꺼지게 돼요. 쿨링팬은 돌아가고요. LED만 이제 꺼지기 때문에 LED 같은 거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이벤트에서 댓글에 수정하지 마세요. 수정하시면 당첨이 돼도 당첨에서 다 제외가 되니까 댓글 수정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다시는 분 한 분에게 케이스 블랙 제품을 보내드릴게요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 빠빠이 해봐. 빠빠이 해봐. 빠빠이.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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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